안녕하세요.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송중기, 한가인, 차은우를 제치고 KBS가 발굴한 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26일 방송된 KBS2 연중플러스 코너 내 손 내 뽑에서는 떡잎부터 다르다 KBS가 발굴한 스타 특집으로 스타들의 데뷔 시절 모습이 공개된 가운데 가수 임영웅이 1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임영웅이 지난 2016년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임영웅은 포천의 영웅, 선단동에서 온 임영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수상 후 아침마당 꿈의 무대에 도전한 그는 5연승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은 한 인터뷰에서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가 될 만큼 좋은 가수가 돼서 송혜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었다. 실제로 포천시편에 제가 초대 가수로 출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임영웅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진에 오르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한편 임영웅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9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독주하고 있습니다. 27일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은 1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